많이 기대하신 것처럼 흘러가는 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와 동신님, 네, 와 레인보우님 안녕하세요. 갈수록 화면 잘 받으심. 아, 제가 지금 손을 아주 최대한 길게 뻗어서 최대한 화면이 잘 나오도록 현재 효과를 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네요. 아, 저는 선생님이 아니고 저는 흑쇼의 팬텀싱어, JTBC 팬텀싱어 시즌1의 흑서 테너, 지상 최대의 클래식 크로스오버 버라이어티 흑쇼 볼륨 시리즈를 개최하고 있는 테너 이동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혼자 왜 이러냐고요? 제가 하도 방송을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요. 지금 약간 신이 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위드 동신, 동신과 함께 님께서 감기 걸리신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니요, 감기 안 걸렸어요. 그냥 제가 코로 호흡하는 걸 좋아해서요. 그렇죠. 초특급 고품격 프리미엄 센티멘탈 클래식 업무 화탈, 오모화탈 크로스오버 버라이어티 리사이틀 흑쇼 볼륨 2 더 클래식 12월 8일 서울 목동 KT 체인버홀 흑쇼, 그리고 흑쇼 캐스트라, 그리고 지휘자, 그리고 기타, 여러분의 오감을 만족시킬 지상 최대의 초고급 프리미엄 센티멘탈 클래식 업무 화탈 크로스오버 리사이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흑쇼는, 제가 흑쇼에서 무슨 노래를 할지 들려드릴까요? 잠깐만. 이거를 하는데 아닌데. 이거다. 여러분, 뭐였죠? 고품격 프리미엄을 담당하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의 레퍼토리인데요. 제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마스카니, 여러분 마스카니라는 작곡가 아시죠? 마스카니라는 작곡가의 노래인데 잠깐 맛배기로 들려드릴게요. 곰의 골까 보소 떠나라비앙가 스탄가 해골 얼들이 멀리 불이 파가대 비앙가드레니 머리가 벨리비온디. 그럼 뭐였지? 이런 노래인데요. 이런 노래고요. 이런 노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레퍼토리가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하고 그렇네요. 네. 브라보를 외쳐주시고 계시네요. 제가 오늘은 노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방송을 오랜만에 잡고 있으니까 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기면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인사만 드리려고 켰습니다. 잠시만 정말 그리고 오늘 제가 그랜드 피아노 방이거든요. 보통 업라이트 방에서 연습을 하곤 하는데요. 그랜드 피아노는 좀 더 비싸거든요.
그랜드 피아노 방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랜드 피아노 방에서 연습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쾌적한 환경에서 최고의 퀄리티를 뽑기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행동이라고 분석을 하고 싶네요. 분석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아, 네. 간만에 얼굴 봐서 좋다고요. 네. 그렇죠.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사이에 제가 또 머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많이 길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하루하루들 보내고 계신지. 아, 혼자 치면서 부르는 건 아니고요. 아, 연습은 그렇죠. 혼자서 하죠. 예, 혼자서. 혼자서 치면서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번 주 금요일 이태리 대사관 만찬 행사에서 드디어 팬텀 싱어 원의 레전드 카루소라는 곡을 드디어 이태리 현지분들 를 모시고 처음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비정상 JTBC 비정상 회담에 우리 알베르토 형, 저하고 친한 알베르토 형이 또 그날 사회가 아니고 그날 또 참석을 하시는데요. 우리 알베르토 형이 또 카루소를 한글로 번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알베 형이 또 해주셨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행사이고 또 곽동현 군과 함께 이탈리아 현지인분들 정말 이태리에서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 앞에서 제가 저희가 그 하루만큼은 대한민국 퓨전 크로스오버 음악의 대표처럼 실망시키지 않는 괜찮은 무대 선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은요 제 공연이 두 개인데요. 예술의 전당에서 오후 2시에 소리목 우리 작곡 선생님들의 그 연주 발표회에서 그 소설가 김금희 선생님의 소설을 주제로 곡들을 발표를 하시는데 연주회를 하시고 또 김금희 선생님도 직접 오셔서 간담회 같은 거를 가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곡을 내일 현대음악인데요. 굉장히 곡들이 독특하고 정말 유니크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너무 한낮의 연애라는 책 많이 보셨나요? 그 곡의 내용과 정말 유사한, 흡사한 분위기를 내는 그런 곡들이고요. 그 공연이 끝나자마자 저는 이제 이태원 현대카드 홀로 달려가서 여러분들이 말만 하면 다 아시는 우리 옛날에 이제 김종서 선배님, 임재범 선배님 뭐 그런 분들 록 필드에서 굉장히 대단히 선배님들의 어떤 음악 앨범들의 세션으로 참여하셨던 이제 기타리스트 토미 킴 형의 레코딩 쇼라는 공연에 이제 출연을 한 게스트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게스트로 초청이 되었고 그 공연에서는 이제 좀 컨셉이 특이합니다. 이제 스튜디오 레코딩을 무대 위로 그대로 이제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대 위가 가수들이 음반을 녹음한 헤드폰을 끼고 음반을 녹음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토미 킴 형이 호스트가 되고 이제 토미 킴 형의 호스트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토크쇼처럼 진행이 되고요. 토크쇼로 진행이 되고 게스트가 이제 토크를 끝내고 헤드폰을 끼고 이제 스튜디오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녹음을 하는 걸 여러분들은 관람을 하시는 거고 녹음 현장의 그대로를 이제 라이브 밴드가 반주를 하면서 여러분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네, 11월 30일에는 또 우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 썼던 이제 은행 계좌인데 제가 유학 시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썼거든요. 네. 그분들 홍콩 지사가 한국을 방문하시는데 또 그때 또 축하 무대를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12월에도 또 네 여기저기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우리 흑쇼, 저의 이제 개인 고품격 프리미엄 센티멘탈 클래식 온무 파탈 크로스오버 리사이틀, 네 그 크로스오버 리사이틀 흑쇼 볼륨 2 더 클래식을 이제 12월 8일 목동 KT 챔버홀에서 합니다. 누구랑 같이 한다고요? 네, 이동신과 흑쇼 캐스트라가 나와서 이제 여러분께 좋은 무대를 선보일 겁니다. 정말 진짜 저도 되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냐면 이게 더 클래식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이거 약간 지루하고 약간 어렵고 너무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그러니까 귀가 즐겁지 않은 뭔가 그냥 졸리기만 한 그런 뭐랄까 내가 잘 모르는 작곡가들의 음악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제가 흑쇼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네, 더 클래식이라고 해서 너무 무겁거나 너무 내가 모르는 다른 세계 음악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셔서 결정을 못하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풀어드릴게요. 제가 풀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음악이 훨씬 더 많으실 거고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음악이지 않나. 제가 더 기대가 된다는 거죠. 사실 제가 어디서 도요타 클래식도 마찬가지고 클래식을 의뢰하시는, 그러니까 저에게 클래식적인 모습을 퍼폼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들께 의뢰를 받고 갔을 때는 제가 사실 해보고 싶은 것에 한 절반 정도밖에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흑쇼 캐스트라, 이제 흑쇼의 주최자가 이제 호스트가 된 상태에서, 이제 또, 전문적으로 저의 음악만을 반주해주는 오케스트라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에 최소한, 많은 퍼센티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또 최고의, 음향, 연주자들, 네. 그분들께서 저를 과감하게 또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요.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은 쇼를 이번에 대관 상황 때문에 일단 12월 8일 금요일 하루밖에 지금 픽스가 안 되어 있기는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영업을 해주셔서 많은 입소문을 타고 이 전 세계로 네, 전국 각지로 퍼지는 거는 원하지 않고요. 서울과 경기권 내에서만이라도 굉장히 많이 소문이 난다면 여러분의 그 금요일 밤은 이 흑소의 랄라랄라랄라라로 제가 랄라랄라라로 제가 여러분을 극락 세계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케라 흑쇼 캐스트라죠. 예. 네. 챔버 규모고요. 교향악단 심포니 크기는 이제 제가 흑쇼가 더 발전을 해서 흑소라는 이름과 이동신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지면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대성공이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대성공했나? 제가 팔을 멀리 뻗고 있어서 아마 더 좋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세워놓고 해봐. 컴온. 오.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자,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 정도면 괜찮겠죠. 예, 좀 그렇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네.
살 빠지니까 20대로 살 빠지니까 20대로 보여요. 아, 네, 20대의 삶으로 회춘을 하고 있는 건가? 네. 네. 네, 아, 잘생겼어요. 아, 잘생겼다는 말 들으니까 되게 쑥스럽고, 제 얘기 하시는 것 같진 않은데.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흑쇼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흑쇼. 미모가 반짝반짝, 노 메이크업이 이 정도라뇨. 노 메이크업? 하지만, 조명 유. 조명은 유. 무 메이크업? 유조명. 성악돌. 바둑돌. 동신님 머리 길었어요. 네, 머리가 제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좀 이렇게 해봐야 될 텐데. 네, 잘생긴 건 맞지만 목소리가 중요하죠. 그렇죠. 목소리와 음악가의 음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의 미모, 저의 얼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생긴 탤런트들이, 진짜 잘생기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 얼마나 내가 한심해 보일까요? 성악하시냐고요? 네, 저 성악하는 거는 아니고 성악가예요. 네, 제가 크로스오버 음악을 좋아하고, 와, 12월 8일에 고품격 프리미엄 센티멘탈 클래식 옴므 파탈 크로스오버 리사이트를 개최하는 JTBC 시즌1의 흑소 테너 이동신이라고 합니다. 네, 흑소 테너 이동신이라고 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제가 이만 여기까지, 저의 근황을 전하고요. 저는 이만, 옴므 파탈 리사이트를 준비하러 가봐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 제주예요. 아, 제주도 안녕하세요. 제주도, 가고 싶다. 제주도에서도 흑쇼를 언젠간 해봐야죠. 회사에서 소리 못 듣고 몰래 켜놨어요. 아, 회사에서도 관람을 해주시는 우리 최고. 네, 사인회 준비하셔야죠. 아, 네. 사인회, 그러게요. 어느 분도 저한테 사인회 한번 할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죠. 사인회를, 그거 제가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 아무나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네. 누구? 별이가 왔어요? 별이 어딨니? 너 뭐라고 썼니? 내가 지금 보고 있음. 꺄라고 썼구나. 돌백꽃 꽃잎에 쌓여 어느새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정말 오랜만에 하니까 지금 제가 멀리 떠날라 별이야 보고 싶다 별이야 스타리 네. 아, 리사이틀 합니다. 아, 우리 지찬이 형. 형 잘 지내세요? 멋있대요? 누가 멋있대요?
형 짱 멋있어요. 고마워요. 형 눈, 코, 입 불러줘, 형이래요. 별이 눈, 코, 입 날 만지더니. 어, 날 만졌어? 별이야? 네가 날 언제 만졌지? 어어어. 아니야, 싫어. 아, 나 왜 갑자기 별이한테 꽂혔지? 별이야, 네가 보니까 갑자기 은빛 단검이 생각이 났어. 너무 잘생겨. 아, 눈, 코, 입은 레전드. 아, 감사합니다. 제가 눈, 코, 입을 뽑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눈, 코, 입 편곡 누가 해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제가 그 원래 편곡자분께, 흑쇼 때 공개하겠습니다. 지금은 말 안 할게요. 제가 흑쇼 때 눈, 코, 입 부르니까, 흑쇼 눈, 코, 입 버전도 많이 궁금하시죠? 컴컴. 오세요. 성악 버전으로 지금 다리 꼬고 있어서 안 돼. 일어나야 되잖아, 그거. 힘들어. 흑쇼2에 핑이랑 기린초 불러주시나요? 당연하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린초가 나오고 흑쇼가 나왔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 흑쇼 먼저 안 하고 왜 기린초가 뒤가 아닐까요? 흑쇼에 기린초를 부르기 위해서죠. 아, 흑쇼 못 가는데 왜 못 오세요? 집이 너무 멋있죠? 아유, 제가 제 자신을 지탄하겠습니다. 연말에, 여러분, 제가 소속사 없이 개인으로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개인으로 이 대관 따내는 일도, 여러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화이팅! 자, 기린초 한번 조금 불러볼까요? 이건데, 자, 준비됐어요? 이곳 망울 피 그대 정말 오는가 온몸에 꽃단장하고 그대 기다려도 소식은 없네 맞이하고픈 내 마음 봐봐 이 꽃 이제 시들어가고 저 꽃 이제 시들어가고 내 몸에 핀 꽃 모두 이제 시들어가는데 밤 그때 찾아온 한 가지 소식 다 안 부를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좀 좋아서요. 너무 많이 불렀네요. 이거 듣고 이거 저장하면 안 되겠네요. 이 방송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이거를 보고 흑쇼를 오지 않으실 테니까. 지금 마치 고은성과 옆에 있는 것 같은 고은성하고 있으면 이렇게 소리만 내거든요. 네, 기린초 되게 좋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기린초는요, 꽃말이 소녀의 기다림.
아, 죄송합니다. 기다림, 그리고 소녀의 사랑이라는 그런 꽃말이 있는데요. 제 안에 잠재되어 있는 소녀적 감성. 그걸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가사가 참 좋죠. 가사가 거의 무슨 사극의 어떤 임을 전쟁터로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어떤 궁녀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도련님, 장군님이 돌아오시지 않는, 살았나 죽었나 소식도 모르겠고, 나는 자꾸 세월이 흘러서 자꾸 피부에 트러블도 더 생기고 주름도 늘어가는데, 내 몸도 어제같지 않은데 내가 변한 모습까지 사랑해줄까 하는 그 안타까운 기다림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네. 네. 음원이 되게 많아요. 음원이 되게 많고, 앞으로 여러분께 기린초 같은 곡도 많고, 가요도 많고,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흑도령 좋네요, 흑도령. 그 왜 오성과 한음 아시죠? 오성과 한음이라는 왜 옛날 우리 그런 전래동화 같은데 나오는 캐릭터들 보면은 한복을 그 왜 이렇게 도련님 한복 있죠? 파란색 이렇게 그 아 제 이름을 모르겠네. 그 머리에 이렇게 검정색 우리 그거 있잖아요, 전통 의상. 갓은 아니고 이렇게 그 오성과 한음이 쓴 거 있어요. 그런 거를 흑색으로 좀 물들여주셔서 흑도령으로 좀 이렇게 좀 만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제 인스타에다가 저를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하트. 기린초 고전적 감성이 좋더라고요. 기린초의 고전적인 감성이지만 기린초가 또 젊은 가곡이라고 제가 부르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가곡, 저는 제가 사실 꿈꾸는 게 가곡의 가요화, 그리고 가요의 가곡화거든요. 가요의 가곡화에 힘쓰는 게 아니고 그게 제가 하는 음악의 어떤 특성인 것 같아요. 네, 기린초가 아직 심의를 못 받아서, 여러분 중에 혹시 심의 대행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콜. 감동쟁이. 장수풍뎅이. 네, 감기 조심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퇴근길 조심하시고요. 퇴근길 안전하게, 날이 춥습니다. 네, 날이 추우니까, 저도 패딩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희진이 누나 고마워. 여러분도, 패딩 하나 장만하셔서, 따뜻한 겨울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 드리고, 정대규 실장님이다. 여러분, 지금의 팬텀 싱어와 오버 더 크로스오버의 의상 담당해주신 정대규 실장님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저 이제 끌 거예요. 자, 이제 저 끄겠습니다, 여러분. 심의 못 받으면 라디오 음악방송 신청 못 하나요? 아, 신청은 하실 수 있는데 아마 그게 아마...